안녕하십니까, 게만 소디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블러드 오키드 패치 되었었죠. 홍콩인데 폴란드까지 껴서 3명이서 등장했기 때문에 엘라 안 해볼 수 없죠. 엘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스 진화 고독한 늑대 실전 난이도로 하고요. 당연히 맵은 테마파크입니다. 엘라 같은 경우에는 샷건 혹은 SMG이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샷건보다는 SMG가 더 좋은 걸로 당연히 철쪽만 들고요. 일단 여기서는 충격수류탄은 크게는 의미 없으니까 약물제조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제조실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상부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아케이드 상부 쪽이죠. 공동 통로, 여기는 제조실, 그리고 뒤에는 화장실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크게 넓게 막으셔야 합니다만은 일단 상대들이 웬만해서는 이쪽으로 올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막는 걸로. 엘라는 특이하게 부착도 되고 던져가지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대신에 던지는 게 생각보다는 멀리는 안 나가요. 그래서 스모크였으면 여기 벽에 붙을 정도였지만 엘라여서 땅바닥에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50발 쓰고 있는 SMG이기 때문에 SMG 취급받아요. 50발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취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터졌네요. 좀 손인데 이러면 일단 본인한테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스콜피온 총 자체가 너무 넘사벽이어서 50발의 SMG인데 연속도 좋고 뭐 오콕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콕까지 있었으면 정말 사기였을 딱 그런 총이죠. 와이어 계속 깔아주고요. 일단 와이어가 그러니까 나한테도 두 방이고 상대한테도 두 방이기 때문에 쉽게 깨져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여긴 하나 부착을 해놓고 일단 하나는 끝까지 남겨보도록 하죠. 방패병한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엘라 권총도 한번 써보긴 해야 되니까 권총 한번 쓰는 걸로. 여기 안 들어가지. 들어가지네. 격발이라면 격발이라 뜨고요. 이렇게 해서 가서 잡으면 됩니다. 권총까지 마무리. 네, 확실히 피드백은 그러니까 AI가 이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피드백은 점수로밖에 확인을 못하니까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 일단 총기 자체는 둘 다 좋다, 둘 다 쓸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깔아주고 연쇄력 한번 볼까? 생각보다는 좀 느리네요. 내가 잉을 어떻게 빠르게 썼었지? 그러면 신기하네. 여기다 하나 깔아주고. 엘라는 참고로 누웠을 때도 쓸 수 있는데 누웠을 때는 격발만 되지. 그러니까 붙어있는 걸 바로 터뜨릴 수 있게만 해주지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소음기
아, 소음기래. 일단 염 그 성광탄 맞는 효과로 비슷하게 되는데 일단은 소리는 지르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점수로 봐야 한다. 아, 그런 게 되겠죠. 저장정도 빠르고 얘는 그냥 로밍캐로 쓰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총도 좋고 능력도 좋은 애가 안에 캠핑하라고는 좀, 물론 뭐 캠핑해서 뭐 누워서 능력 쓰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난장판 만드는 것도. 여기 스팟 좋네요. 숨어서 이렇게 살짝 보고. 여기도 나쁘지 않고 여기 뚫어가지고 충격수류 타는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 창문까지 커버할 수 있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살려줘. 그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조준경 달려있어도 처음에만 초탄만 제대로 맞추는 역할만 하지 두 번째 탄부터는 아예 그냥 위로 올라가서 초표를 쏘다가 밑으로 살짝 내려서 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아예 불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조준도 안 되고 후에는 그래서 권총은 그냥 겉멋. 솔직히 권총은 인권총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엘라는 SMG가 최고다. 네. 특능도 사기고.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